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돼버리면 왜냐면 축구 선수가 있어서 워낙 그냥. 유리할까봐 제가 혹시나 핸디캡으로 다른... 예? 반점을 축구와 제기차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맞습니다. 어, 네. 맞아. 정확하시네요. 아니요 근데 완전 상관 있어요. 예전에 했을 때 진짜 많이 찼어요. 그래요? 그럼 뭐 여러분들의 사정이고요. 자, 지금부터 각 팀의 대표를 정해주시고요. 자 누가 출전할지 첫 번째 팀 레비 팀 어떤 네. 분이 출전하실 겁니까? 오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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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출전하시겠습니까? 어 레오 씨 형이야 좋습니다. 레오 씨 준비해주시고요. 자 지금 첫 번째 레오 씨가 차기 전에 제가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심타파 공식 룰 되겠습니다. 두 발 중에 꼭 지정된 한 발로만 차셔야 되고요. 어 제기 용어 중에 헐랭이나 양발차기는 허용이 안 됩니다. 헐랭이라는 건요 다리를 든 상태에서 땅에 대지 않고 한 번 더 차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만 인정되진 않고 다음 걸 차면 살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잡을 수 있는 개는 단 한 번입니다. 예, 잡는 대신 죽진 않지만 다시 연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한 번 더 생기긴 네. 하지만 많이 찼으면 차라리 안 잡는 게 더 날 수도 네.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과연 레오 씨가 잘 찰 수 있을지 규칙 다 들으셨죠? 여러분 다 같이 공정하게 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몇 개만 찼으면 이길 수 있어. 자, 과연 몇 개를? 연습 안 됩니다. 연습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바로입니다. 오. 바로 시작이에요. 예. 시작. 어, 근데 나한테 되게 미소 날리면서 예. 연습 게임 이렇게 했어. 되게 사모님 같이. 아. 그래서 더더욱 연습 게임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준비해 주시고요. 레오 씨, 시작해 주세요. 자, 자, 과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덟 개 인정합니다. 어, 아홉 개째 때 헐랭이로 하나 차셨기 때문에 여덟 개 인정, 정확히. 예! 자, 여덟 개 차셔서 레비팀 총점 8점으로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오레오! 자, 이렇게 되면 닭과 돼지팀, 우리 혁씨가 나오셨는데, 네 개, 다섯 개 이상만 차면 꼴찌는 아닙니다. 다섯 개 이상만 차면 꼴찌는 아니고요. 평소에 혁씨가 좀 어떻게 운동신경이 좋은가요? 어, 축구를 제법 해요. 아 축구를 제법 해요? 네. 오, 좋습니다. 위험한 마음대로. 헐랭이야 헐랭이. NC가 못하는군요. 네 제가 진짜 못해요. 네. 자 규칙 다 들으셨죠? 어, 여러분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 어, 무슨 발로 할 거예요? 저 오른발이요. 오른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았어. 여섯, 와, 일곱, 여덟, 와, 아홉, 진짜 열, 열하나, 11개 인정해드립니다. 와, 아, 이게 웬일입니까? 혁씨가 11개를 차시면서 총점 재밌네. 15점으로 현재 1위를 다시 달리고 레비팀의 8점으로 2등을 달리고 있고요. 괜찮아, 여기 있어, 여기 아직 있어. 노래 잘하는 팀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노래만 잘해. 2점으로 꼴찌고요. 근데 우리 혁씨 제기차는 모습에 제작진이 모두 빵 터졌습니다. 갑자기 시작하는데 오른손이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아 진짜요? 오른손 아. 왼손인데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자 노래 잘하는 팀 네. 어떤 분이 차실 겁니까? 엔. 아 뭔 애니야 아니야 엔 저희는 엔 야 아니야 엔 하나도 못 차 저희는 저 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켄 씨 자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켄 씨는 좀 운동신경이 어떤 편인지 켄 운동 잘해요. 네? 근데 거의 못지 않아요? 아 그래요? 두 분 다 두 분 다 조금 저질 몸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걔는 잘합니다. 근데 두 분 다 춤추는 거 보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켄 씨가 과연 6개 이상을 차면 7개부터는 이길 수 있는 거고요. 6개까지 찬다면 재대결로 하겠습니다. 차지 않았던 다른 멤버가 차는 재대결로 하겠고요. 6개 이하, 5개 이하를 차시면 어? 아, 3라운드 할 거야? 오, 아 이게 끝이 아니야 오늘? 오, 아 그래?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래요. 네. 아, 그냥 쭉쭉 끝까지 갈 거야? 난 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켄 씨 부담 갖지 마요, 천천히 해요. 네. 자, 켄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켄 형 화이팅. 화이팅. 시작. 재채기.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 켄 세 개, 켄 세 개. 레오 씨 격한 물개 박수 나왔습니다. 레오 씨 격한 물개 박수. 이거 방금 전에 저 괜찮아? 아 지금 저희 MC 쇼파를 걷어찼어요. 자리 앉아주시고요. 예. 자 여기서 일단 노래 듣고 와서 3라운드 진행하기 전에 방금 전에 세 개 차자마자 레오 씨가 박수를 막 치더니 보이는 라디오 딱 보이니까 그 축구 선수들 교체 선수 딱 교체될 때 그 축구 있잖아요. 축구 할 때 박수 있잖아요.
요 박수를 딱딱딱딱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자 레오 씨 박수 갑니다. 아 뭐가 봐. 아유 요 박수. 아유. 축구 교체 선수들 딱 들어갈 때 요 박수잖아요. 자 감사합니다. 얼른 노래 듣고 와서 3라운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빅스가 불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BODY라고 그러는데. BODY. 듣고 올게요.